자, 이제 권리의 주체 끝났고요. 이제 138페이지에 권리의 객체에서 물권이 나오죠. 아, 98조가 나옵니다. 일단 물권이 뭐냐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 책상, 건물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욕도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온기, 냉기 이런 것들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가 되죠? 물건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뭐죠?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자연력이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가 되죠? 물건이 되는 거죠. 1번, 물건은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2번, 물건은 외계 일부여야 한다. 따라서 신체 일부는 뭐가 아니죠? 물건이 아니지만 분리된 신체 일부는 뭐죠? 물건이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니지만 잘리면 뭐로 바뀌죠? 물건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측에 시체가 그러면 물건인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통설에서 1번 특수 소유권설이 통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체도 뭐란 얘기죠? 물건이란 얘기죠. 근데 물건이긴 한데 다른 물건과 다른 점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체라고 해서 팔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건이긴 한데 특수한 물건이다 그래서 뭐죠? 특수 소유권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습법상 관리권설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통설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물건은 배타적 지배의 관계상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1번,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없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이해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물건에 뭐가 나오죠? 분류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 아닙니다. 이 부분도. 자, 거래가 가능하냐? 거래가 가능하면 융통물. 거래가 가능하지 않으면 뭐죠? 불융통물. 불융통물은 다시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금제물이란 자체는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하죠. 소지 자체가. 그래서 뭐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편 흡입기구 이런 것들은 뭐죠? 금제물이고. 그다음에 공용물, 공공용물은 국유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 재산이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공용물, 공공용물.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공용물은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말하고요. 뭐 경찰서, 청사, 시청, 청사, 교도소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공공용물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일반 공중이,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말하고요. 뭐 공원이나 또는 박물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가서 오줌 싸고 큰일 보는 건 뭐죠? 일반 대중이니까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일단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융통물이잖아요. 따라서 뭐 할 수 없냐면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20년간 징역살이를 했더니 뭐 감방을 취득시효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그죠?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2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돌 닦던 천막천 그 땅을 뭐요? 취득시효한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공용이 폐지가 되면 이때는 뭐로 바뀌냐면 일반 재산으로 바뀌고요. 일반 재산으로 바뀌면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무엇도 가능하냐면 취득시효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건물입니다. 현재 경찰서 건물이라면 거래할 수도 없고 경찰서 건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 없는데 경찰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공용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뭐로 바뀐 거죠?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것이니까 그때는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해요? 취득시효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융통물 해가지고 거래 간념에 그다른 분류해가지고 대체물, 부대체물. 2번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에서 특정물, 불특정물이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대체물.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뭐죠? 부대체물인데 이거는 거래 간념, 물리적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은 세상에 똑같은 토지가 없고 세상에 똑같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부대체물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특정물, 불특정물은 거래 관념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에 따른 기준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쏘나타 자동차 그러면 세상에 똑같은 쏘나타 자동차가 많은 것이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대체물이고 뭐가 되는 거죠? 불특정물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쏘나타 자동차에 가지고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로 만약에 지정을 했다면 이제는 이것과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불특정물이 되는 거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특정물이나 불특정물이라는 것은 주관적 의사에 따른 거다. 그래서 만약 거래할 때 쏘나타 자동차 한 대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그거는 뭐가 돼요? 불특정물이 되는데 요 쏘나타 자동차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특정물이 되는 거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우측에 3번 분할의 유무이한 분류 나눌 수 있는 것은 가분물 나눌 수 없는 것은 뭐죠? 불가분물. 또 4번 반복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소비물, 비소비물이 나오고 3번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이 나오죠. 그냥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설명드릴 게 있는데 3번 집합물이 나옵니다. 일단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수 개의 물건이죠. 따라서 여러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고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하고요. 따라서 말하면 하나의 물건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집합물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독립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집합물 읽어볼게요.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단일물 혹은 합성물이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합하여 거래상 일체로 취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상 일체로 취급되면은 한 개 물건으로 거래될 수 있지만
원칙은 뭐죠? 여러 개의 물건인 거고요. 근데 관련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있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뱀장어 사건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뱀장어 양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하는 사람인데 수협에서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요 갑의 재산에다가 뭘 하냐면 담보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양식장이 있는 토지나 건물은 거의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죠. 헐값이죠. 그죠? 그래서 수협 직원이 갑에게 물어본 거죠. 그럼 사장님은 가장 갑 나가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나야 뱀장어가 내 재산 목록 1호지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수협진이 가보니까 이거 양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조 안에 뱀장어가 뭐예요? 디글디글 되는 거죠. 그죠? 뱀장어가. 그래서 요 뱀장어에다가 뭘 하고자 하냐면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일단 요 뱀장어는 각각 뭐예요? 집합물이고 각각이 뭐예요? 소유권의 객체이고 여러 개의 뭐죠? 물건인 것이 뭐죠? 원칙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뱀장어 요 전체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양도담보란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고요. 따라서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도 다 뭘 설정할 수 있냐면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양만장 내에 있는 뱀장어 전체를 수협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방식으로 갑과을이 뭘 설정했냐면 양도담보를 설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수협진이 갑한테 물어본 거예요. 몇 말인가요? 그랬더니 갑이 뭐죠? 나도 안 세봐도 잘 모르겠는데 드럽게 말하니까 100만 말이 아닐까? 해가지고 100만 말입니다. 100만 말이 뱀장어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방식으로 뭘 설정했어요? 양도담보를 설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수년, 3년이 지났는데 갑이 뭘 안 갚냐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수협 직원이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양도담보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죠? 그 수조차라 그러나요? 그 트럭을 몰고 와서 요 뱀장어를 뭐예요? 싣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뱀장어는 한 마리도 없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준 뱀장어는 이미 다 팔려가가지고 장어덮밥이나 장어구이가 됐고 지금 있는 뱀장어는 그때 그 뱀장어가 아니고 네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 요 뱀장어 실어갈 수가 없다라고 갑이 주장하는 바람에 갑과 수협 간에 뭐가요?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판례 읽어볼게요. 가끔 시험에 내요.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으면 유효하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인데 만약에 집합물이라 하더라도 특정할 수 있다면 한 개의 물건으로 뭐요? 취급이 되니까 양만장 내에 모든 뱀장어라는 식으로 그 뱀장어를 뭐 할 수 있어요? 특정할 수 있다면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계속 보시면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담보 목적을 삼으려는 하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 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 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특정되어 있다면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유효한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방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 계약은 그 담보 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먼저 성립한다. 따라서 그때 그 뱀장어가 한 마리 없다 하더라도 요 양만장 내에 있는 모든 뱀장어에다가 양도담보 유효하게 뭐예요? 설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갑이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수협이 뱀장어를 실어가는 것은 뭐예요? 정당하고도 먼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이런 판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집합물에 대해서도 한 개의 물건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 가능하고 집합물이 나오면 앞으로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뱀장어가 좀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집합물 하면 뭐죠? 뱀장어. 뱀장어에 대해서도 뭐가요?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물과 뭐가 나오죠? 종물이 나오죠. 일단 주된 물건은 주물, 종된 물건은 뭐죠? 종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좀 구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물건끼리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됐는데 분리할 수가 없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물권법 할때 이런 거 했어요. 동선과 부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고 동산끼리 부합하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별로 공유한다. 다시 말하면 물건끼리 결합을 했는데 분리할 수 없으면 그 우리가 뭐죠? 부합물이라고 하고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뭐죠? 결정하게 되고요. 결합이 됐는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분리해봤자 경제적인 존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물건과 결합되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해요. 근데 결합이 됐는데 아예 분리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뭐가 돼요? 부합물이 되니까 분리할 순 있지만 분리해봤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들은 예는 이런 거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유리에 선탠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탠지를 싸다가 선탠인가요? 선탠지를 사다가 제가 붙였어요. 그러면 자동차 뭐가 됐어요? 결합이 됐는데 한번 붙은 선탠지는 뭐할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하면 다 뭐가 돼?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선탠지는 자동차에 뭐가 된 거예요? 부합이 된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요 자동차 타이어는 분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다만 자동차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고 경제적 의미가 있으려면 자동차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자동차 타이어는 종된 물건 뭐가 돼요? 종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체 우측에 보시면 2번 판례가 종물로 인정하는 경우에서 1번이 나오는데 큰 힘이 없고 2번입니다. 2번이 나오고 밑에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주된 물건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요.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은 자동차에만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뭐에도 타이어에도 효과가 미치므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자동차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토지가 있는데요. 요 토지가
주유소예요. 주유소에는 건물이 있겠죠. 건물이 있고 또 건물 앞에 뭐가 있냐면 주유기가 있어요. 근데 주유기가 있으면 얘가 기름이 나오나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름 탱크, 유류 저장 탱크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요 토지 저당권력이 건물에는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닙니다.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뭐죠? 독립된 물건입니다. 우리는 등기부를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를 따로 비치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독립된 뭐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 저당권은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 거죠. 근데 주유기에는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미친다. 왜냐하면 요 주유소 주유기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죠. 뛸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를 뛴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가치가 있으려면 주유소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주유기의 주유기는 뭐예요? 종물이고 저당권 혈액은 어디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치므로 토지 저당권 어디에도 미칩니까? 종물에도 미치니까 주유기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는 이거는 부합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유류 저장 탱크는 분리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뭐죠? 부합물인데 저당권 혈액은 어디에도 미치냐면 부합물에도 미쳐요. 그래서 저당권 혈액은 종물에도 미치고 어디에도 미칩니까? 부합물에 미침으로. 만약에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라면 경락인은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주유기와 유류 저장 탱크까지 함께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해가지고 주유기는 독립된 물건이긴 하나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뭐죠?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분리돼봤자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뭐요? 종물인 거고요. 비교 판례는 땅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니까 뭐가 돼요? 부합물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에요? 종물이 아닌 거고요. 결론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치므로 요 주유소가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주유기와 유류 저장 등까지 함께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번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자, 수족관이 물론 분리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수족관이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무엇과 같이 있어야 돼요? 횟집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횟집이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수족관은 뭐죠? 종된 물건 뭐가 돼요? 종물이 되고요. 4번은 뭐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물의 효과에서 1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따라서 자동차가 팔리면 타이어도 뭐요? 쫓아가고. 주유소가 팔리면 주유기와 유류저장권도 어떻게 해요? 쫓아가게 되는 거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번에서 요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다. 따라서 타이어만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서 파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과실이 나옵니다. 일단 과실은 목적물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게 되는 이득을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불로소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갖게 되는 이득 우리가 뭐죠? 과실이라고 한다. 근데 법이 인정하는 불로소득에 뭐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천연과실.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이 됐는데 아무 짓도 않은데 사과가 났어요.
과실.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게 돼요. 닭을 키우는 아침마다 계란을 낳아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런 것들은 뭐죠? 천연과실이고요. 근데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뭐죠? 불로소득을 말합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받게 됐네요. 돈을 빌려줬더니, 땅을 빌려줬더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를 받게 되고 차임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죠? 법정 과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과실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불로소득해야 돼요. 그래서 임금은 뭐가 아닙니까? 과실이 아닙니다. 임금은 뭐가 아니라고요? 과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번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개념이 나와 있고 관련 판례가 뭐냐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국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입장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불로소득 과실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국가는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불로소득이 아니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과실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주지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실의 귀속인데 102조 1항 보시면 천연과실은 언제 권리가 있어야 되냐면 딸 때. 사과나무는 사과를 딸 때 권리가 있어야 가질 수가 있고요. 우유는 짤 때 권리가 있어야 되고 계란은 뭐죠? 날 때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02조 1항 천연과실은 그 업물로부터 분리하는 때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뭐죠? 속한 바 이렇게 되고 2번 법정과실은 수취권이 있는 기간 동안 법정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2번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뭐죠?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나와요. 일단 소유자 수취할 수 있겠죠? 그죠? 오,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이게 나왔어요. 소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당연히 뭐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설명을 안 드렸더니 또 틀린 분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점유권 할 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인인데 이 매도인은 우리가 매매할 때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꼭 매도인인 게 아닙니다.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이라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매 계약 후에는 일단 매도인이 뭘 수취해? 과실을 수취하지만 인도 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하죠?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우리 판례 일종의 예외를 인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개를. 근데 개가 임신을 했대요. 근데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인도 받기 전에 개가 강아지를 낳았다면 누구 거가 돼요? 매도인 거가 되고 만약에 인도 후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으면 그 강아지는 누구 거가 돼요? 매수인 제 거가 되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받기 전에 그 어미가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강아지를 꼭 가지고 싶거든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잽싸게 대금을 뭐예요? 입금하면 된다. 왜냐하면 인도 받기 전에 누가 과실을 가야 돼요? 매도인이 갔지만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사용 차주
끊임없고 임차인 친권자 수유자 수유자란 말은 뭐예요?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치권자 과실수취권 인정이 되고요. 저질권자 과실수취권 인정돼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당권자예요. 이게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압류가. 따라서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뭘 갖지 못해요? 과실을 갖지 못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1번 유치권자 질권자는 수취한 과실을 변제 충당한다. 이건 우리가 해당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뭐가 나와요? 새끼 돼지 사례가 나옵니다. 자, 요겁니다. 자, 요건 아까 우리가 뭐예요? 뱀장어 했잖아요. 근데 뱀장어인데 돼지에 돼지. 돼지를 뭐죠? 양도담보를 설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돼지를 양도담보로 설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목적물이 뭐가 돼야 돼요? 특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농협 축협이겠죠? 축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갑이 키우고 있는 돼지 중에서 큰, 다 큰 돼지 성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성돈 예를 들어서 20마리를 A 축사에다가 몰아넣고 요 20마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에 뭘 설정했어요? 양도담보를 설정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첫째 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을 때 양도담보권자인 축협과냐 아니면 축사 소유자인 갑이 새끼를 갖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 돈 뭐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새끼를 갖는 거다. 왜냐하면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냐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요. 돼지에다가 뭘 설정했습니까? 양도담보를 설정했는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 겁니까? 채무자 거다. 왜냐하면 양도담보권은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과실수취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법정과실의 귀속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존속. 그 다음에 과실의 준하는 뭐죠? 사용이익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료나 차임은 뭐죠? 과실이란 말이죠. 그죠? 지료와 차임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게 됐다면 그 건물의 사용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차임을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과실을 수취한 거다. 다시 한 번요. 지료나 차임은 대표적인 뭐죠? 법정 과실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뭘 줘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뭘 가진 거예요? 차임을 가진 것이니까 뭘 갖게 된 거죠? 과실을 수취하게 된 거다. 다시 말하면 건물 등의 사용이익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남의 땅을 뭐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뭘 줘야 돼요? 지료를 줘야 되겠죠? 안 줬다면 그 사람이 뭘 갖게 된 거예요? 지료를 갖게 된 거잖아요. 과실을 수취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건물이든 토지든 결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뭘 갖게 돼요? 과실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동산의 사용이익도 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과실로 취급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산과
부동산이 나오는데 한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